아리랑 TV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, 슈퍼주니입니다. 우리 슈퍼주니 어여. 너는 조금 어색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제가 멤버들이 다 없어서. 네, 그렇죠. 제가 네. 사실상 일본에서는 좀 많이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서,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거의 처음에 네.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좀 저희도 열심히 많이 준비했고,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가 좀 있으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. 네. 저희가 되게 안 해봤던 스타일의 곡이에요. 좀 감성적이고 좀 더 보컬 위주의 곡이라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일단은 저랑 동해랑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계속 이 곡을 한 몇 개월 전부터 써놓고 녹음하고 계속 좀 수정도 많이 하고 좀 공을 많이 들인 곡이거든요. 네. 좀 아련하고 좀 네. 가슴 아픈 좀 이야기에 좀 그렇게 좀 느린 곡도 아니고 좀 그렇죠. 밴드 형식의 좀 노래인데 우리 동해 씨가 네. 또 그 곡 작업에 참여를 했죠. 네네 팀원 네. 사운드랑 친구들이랑 같이 저와 네. 함께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네.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. 저희가 기존에 찍었던 어떤 좀 퍼포먼스 위주의 그런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네. 좀 드라마 형식의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은데 연기라기보다는 지금 그냥 잘 걸었어요. 네, 잘 걸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한테도 새롭게 뭐 슈퍼주니어와 그리고 예전에 보여드렸던 DNA 동해 은혁의 또 다른 뮤직비디오와 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도 너는 난 콘서트라든가 좀 아시아 각국의 그 팬분들을 좀 더 무대로서 좀 공연으로서 네. 좀 많이 찾아뵙는 그런 형식의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음악 방송 활동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라 아쉽기도 하지만 네. 그래도 또 전 세계에 있는 또 아시아에 있는 우리 팬분들을 또 저희가 직접 또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내 팬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마음도 살짝은 있고요.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슈퍼주니어도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. 더 많이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슈퍼주니어 뭐 저희가 또 올해로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맞아요. 아무래도
또 저희가 앨범을 또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슈퍼주니어 앨범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동현 형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슈퍼주니어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슈퍼주니어예요. 차가운